두 번째 필살기 종목도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출발 직전 BBB 네. 관련주. 네, 일단 최근에 이제 BBB 관련 종목으로 시스웍이 지금 4연상이 나와주고 있어요. 예. 그래서 BBB 같은 경우는 셀트리온과 진단키트 관련해서 공동 개발한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 대표 종목은 우리들 휴브레인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들 네, 휴브레인. 근데 최근에 아까 시스웍을 말씀드리면서 83억 부분에 유상 증자에 참여를 했고요. 경영권을 인수해서 시스웍으로 우회 상장을 할 것으로 이제 밝혔는데 그에 따라서 그 기대감에 시스웍이 지금 4연상에 나와주고 있고 예. 우리들 휴브레인을 왜 말씀드렸냐면요. 그 BBB의 지분을 10.01%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우리들 휴브레인 또한 그에 따른 모멘텀이 지속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어요. 우리들 휴브레인 같은 경우는 BBB의 중증 뇌질환 치료 기기인 뉴로기어를 유통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코로나 진단 키트 관련해서 BBB와 함께 같이 개발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이제 같이 BBB가 공동 개발했고 그에 따라서 시스웍 그리고 또 BBB 그리고 우리들 휴블레이까지 이 3사가 다시 한번 협력하면서 그에 따른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BBB 관련해서 지금 시스웍이 4연상이 나왔던 만큼 우리들 휴블레이 같은 경우는 이제 출발하는 예 지금 선장 출발하는 구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우리도 휴브레인을 두 번째 종목으로 가져왔습니다. 예. 자, 가격 전략으로 바로 가보죠. 오늘 네. 3,950원에 마감했네요. 네, 일단 3,950원으로 오늘 잘 마감했는데 예. 최근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최근에 이제 BBB 관련해서 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부각이 되면서 상한가까지 들어갔었는데요. 그 다음날 크게 이제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해놓은 상태예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오히려 조정시 매수의 기회로 다시 우리가 접근하자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당연히 내일 시초가로 저는 편입을 할 겁니다. 시초가에 편입을 했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이제 전고점을 돌파해서 5,000원 라인대까지 넉넉하게 목표가로 설정해서 대응을 하겠고요. 변동성이 큰 종목인 만큼 예. 손절가는 3,35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근데 이제 만약에 시청자분들이 매수를 했을 때는 이 종목은 워낙에 변동폭이 큰 종목이기 때문에 예. 이 종목을 저처럼 똑같이 매수가에 편입하고 손절가를 넉넉하게 잡기보다는 좀 타이트하게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종목은 가만히 매수해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종목이 아니라 장중에 변동성이 좀 확대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의 시가 라인대를 종가상 이탈했을 때 그러니까 전일의 저가 라인대인 3,450원 라인대를 종가상 이탈했을 때는 좀 손절 라인대를 타이트하게 잡고 제가 말씀드렸던 3,450원 라인대까지는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어요. 소액만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변동성이 좀 큰 종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가만히 매수해서 올라갈 때까지 기다리는 종목이 아니라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신 분들만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셔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목표가는 4,500원으로 좀 짧게 말씀을 드리겠고 저는 5,000원을 잡고 대응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청자들을 위한 목표가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장중 대응이 굉장히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 부분 유의하셔라 말씀을 해주셨고 시청자를 위한 목표가는 4,500원으로 조금 더 짧게 잡으면 어떨까? 네. 우리들 휴브레인 그리고 아까 전에 효성 OMB 이렇게 두 종목 필살기 종목으로 편입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